세상에 기쁨을 선사하는 어린 천사들이 새해 벽 뒤에 사랑 나눔 공연을 펼쳤습니다. 포항 리조이스 소년소녀 합창단은 12일 포항시청 대자마을에서 다섯 번째 공연을 가졌습니다. 리조이스 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성김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유료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공연 수익금은 필리핀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했고 올해는 입장료 5,000원을 모아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우물파기와 여성병원 건립기금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예, 우리 리조이스 아이들이 여러 날 동안 많이 준비했는데요. 준비한 대로 너무 열심히 잘 해줘서 너무 기특하고 또 우리 오늘 공연한 기금은 아프리카 우물파기에 우리 아이들이 재능 기부를 하는 날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기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60여 명의 합창단 단원들은 공연을 위해 겨울방학을 반납하고 합창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방학 중이지만 선생님과 있는 것도 좋고 노래하는 것도 좋고 노래하는 걸로 뭐 기부하는 것도 좋아서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움도 많이 느끼고 때론 힘들 때도 많았지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피나는 연습의 결과일까요? 공연장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하모니는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매년 하는 공연인데 이번 공연은 특별히 또 감동과 사랑이 있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합창단은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기쁜 노래 불러요, 싱싱싱 등의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합창단원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나눔과 섬김을 배우고 특별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공연을 하면서 떨렸었는데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춤을 춰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연한 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기부가 돼서 너무 보람이 깊습니다. 정부일보 금용국입니다.